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넷째 주죠. 10월 21일에서 10월 21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제가 항상 같이 방송을 해왔잖아요. 근데 앞에 별자리 편은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별자리 편을 점성도와 같이 빼서 여러분들께 별자리 운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그렇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을 바람 부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어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청궁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낯설게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 아마 낯이 아마 익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청궁도를 분석한 거를 제 블로그 타로뉴스 블로그에 올려놓았거든요. 제가 보이는 선에서 단순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조금 초보적인 역량이다 생각하고 자, 어여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2019년 10월 21일이죠. 자, 그리고 제가 새벽에 0시 30분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자, 만들게 되고 자, 2019년이죠. 2019년. 그렇고 자, 여기에 너무 두껍게 나온다. 그죠? 좀 얇은 걸로 해야 되겠다. 2019년 지우고 좀 얇은 걸로 해서 2019년 요 10월 21일로 해서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하는데 우선은 제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뽑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태양은 이것을 상징하거든요. 좀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요게 좋을 것 같거든요. 태양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천칭자리, 이건 천칭자리를 상징하거든요. 태양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달은 어디냐면, 이 시각에 달은 여기다 보면, 계자리를 상징하는 곳에 있거든요. 계자리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수성이 이렇게 뿔 달린 게 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성은, 정갈자리에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금성도, 수성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갈자리에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성은 어디 있냐면 화성은 이렇게 화살표 속에 있는 게 이게 화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천칭자리에 지금 화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태양이랑 화성이 천칭자리에 같이 들어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갈자리 안에 금성이랑 수성이 다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점성적인 용어로 컨정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컨정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성은 어디 있냐면 목성은 이렇게 보면 여기 사수자리에 있고 자, 그래서 목성은 자기 집 안에 아주 예쁘게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성도 자, 여기 염소자리에 그리고 여기에 염소자리 같이 있는데 여기에 남교점이 토성과 같이 있고 여기에 뜻 보면 북교점이 지금 계자리에 같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토성과 남교점이 같이 있고 그리고 요 금성과 달과 북교점이 지금 같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북노들은 계자리에 있고 남노들은 염소자리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은 행성의 배치도를 설명드렸고 거기에 지금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천해명의 어떤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 모리누스 앱에서는 천해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좀 배제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10월에 한 주간의 행성 배치도는 이렇게 돼 있고 자, 달을 제외하고는 이 달 여기 있는
이 달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천칭, 정갈, 사수, 염소 안에 지금 행성들 이렇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별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일보다 사회적인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우선은 이렇게 추정해보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24일날 지난 14일날 달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달이 여기에 있었고, 반대편에 보면 쫙 보면 여기에 태양도 있지만 여기에 화성이 같이, 만약에 달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 양자리에 24일날 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립각을 이루면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만월에 우리가 사건은 사실은 달이 확장이 풀 확장이 되고, 그러면 달이라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감정도 굉장히 불확장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라적인 어떤 사건들도 그날 사퇴를 하시고,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어떤 정점이었다. 제가 볼 때는 10월 14일과 10월 15일이 약간은 달도 확장되고 화성이 어떤 화살을 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약간 대립각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사실 화성의 집주인이 이게 양자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더 힘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힘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안 지워지지? 힘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의 별자리 상태를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성과, 이게 잉크는 원래 지워져야 되는데, 잘 안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네. 자, 지워지죠. 지워지고 깨끗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자, 연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성과 수성이 이렇게 예쁘게 둘이 같이 있죠. 그것도 정갈지알리 안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컨정션이라고 하거든요. 손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딱 토성과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토성과 지우개로 조금 지우고, 자,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토성과 화성이 이렇게 우리가 제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을 쫙 지어보면 이게 사각각들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성과 화성이 힘든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하 부하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지금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명왕성과 태양이 사각을 이루고 있고 목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마주보고 있는, 또 그리고 태양과 천왕성이 이렇게 보면, 천왕성이 지금 황소자리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또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주보고 있다. 자, 마주보면 거의 모습이 있잖아요. 약간 으르렁거리면서 대치 상태에 있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의 힘겨루를 하고 있게 됩니다. 자, 23일부로 해서 태양이 정갈자리로, 요 태양이 23일부로 해서 이렇게 정갈자리로 이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그리고 옮겨가게 되고, 나중에 이 달이 있잖아요. 쭉 돌아서 또 요로 쫙 오게 되죠. 자, 그러면 나중에 집중이 되는 별자리가, 자, 이렇게 보면 정갈자리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23일로 태양이 정갈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23일 이후에는 정갈자리에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함께 있으면 28일 달도 같이 있게 되면, 자, 요날 여기에서 정갈자리에서, 자, 신월이 이루어지게 된다. 목통달을 상징하죠. 그래서 신월이 이날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한 주간의 별들의 움직임을 조금 설명드렸고, 거기에서
조금 움직임 중에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수성이랑 금성이 정갈 자리에서 같은 집에 있고 23일이 되게 되면 태양이 같은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이 토성과 약간 대립각을 이루고 있거든 그 사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참는 별과 싸움의 별이 같이 막 대립각을 이루고 있음을 해서 그게 그리고 화성하고 토성은 두 개 다 흉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썩 좋은 사회적 기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금 신구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싸움을 하고자 하는 세력과 유지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셔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별자리별 운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양자리. 자 양자리는 양자리의 주인은 이 화성이 주인이거든요. 화성이 주인이 되는 데가 화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방 안에 화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성이 있잖아요. 화성이 천칭 자리에 있으며 그 자리는 파트너를 상징하는 자리이다. 화성이 힘을 잘 발휘할 수 없어 그리고 토성과 좋지 않은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자 거기다가 요게 지금 태양하고 화성하고 이렇게 같이 있죠. 자 이름으로 해서 더욱더 약간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라든지 원래는 화를 좀 참을 수 있는데 태양이 화성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양자리의 어떤 성향에다가 파이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를 조금 참는 어떤 형태로 가시면 우리 양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화내봐야 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트너 남편 사회적인 관계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양자리대들의 모토 자 싸우지 말자 남편하고 싸우지 말자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갑자기 욱해서 싸우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여기에 고하우스에 지금 목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양자리 분들은 뭔가 배우고 익히겠다. 내가 익힘의 어떤 기간으로 보고 약간 배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면 이번 주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잘 보내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황소자리의 주인공은 금성인데 금성이 정갈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지우고 파란 거는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그냥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꿀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게 됐어요. 자, 이게 황소자리거든요. 자, 황소자리는 주인이 여기 금성이 여기 있거든요. 금성이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황소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방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방에 금성과 수성이 딱 같이 붙어있죠. 나란히 이쁘게 붙어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정갈자리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황소자리 분들이 사랑에 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정갈자리에 있고 파트너를 상징하는 일곱 번째에 있으므로 사랑에 기회가 주어질 듯 보인다. 단 화성의 각도가 좋지 않아서 트러블이 위사람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자 어쨌든 이번 주에 파트너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이번 주 애정운 좋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여기 있죠. 자 쌍둥이 자리 주인은 수성입니다. 자 그러면 수성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하우스에 있죠. 아, 제가 요거는 블로그에 잘못 올린 것 같네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우스에 있네요. 자, 요건 다시 수정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쌍둥이 자리에 주인인 수성이 여섯 번째 하우스에 있으므로 우선은 계속 쌍둥이 자리들이 건강적인 문제가 대두되죠. 자, 그래서 그게 또 정갈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이라든지 어떤 성에 관한 부위가 또한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위를 주의하셔야 되고 자, 거기에 자, 건강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직업적인 면도 사랑과 관련된 어떤 직업적인 면과 관련되면서 약간 소식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우선 첫 번째 과제는 건강을 유의하자.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만남과 사랑과 관련된 어떤 애정에 관련된 소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선은 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로 봤을 때 자 개자리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개자리 주인이 지금 상태로는 달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근데 달은 자 23일까지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 정갈 자리까지 이렇게 달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달의 영역은 금전의 하우스와 그 다음에 형제의 하우스와 그리고 가족의 하우스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자리들은 가족에 관한 일들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자리 분이 그 신월이 이번에 주거지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좋은 집과 안락한 집에 관한 일을 가지고 우리 개자리 분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자 사자자리는 여기 있죠. 자, 그리고 태양은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자 3하우스로 이렇게 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자자리 주인인 태양이 세 번째 방에 있으므로 주변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교류에 대한 일이 생긴다. 자, 하지만 명왕성이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전달 말고 자중하자. 약간은 욱해서 말도 할 수 있고 다 깨쁜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명왕성은 있잖아요. 깨트리는 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나 소통에 대해서 그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런 일에 대한 실수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좀 세세하게 어떤 것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처녀자리는 별자리가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수성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자, 그럼 수성도 이렇게 보면 또한 3하우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방이 되는데 자, 그럼 처녀자리 또한 요 수성이 3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그 뭐다? 주변의 정보와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그런데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자, 금성이랑 같이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랑과 사랑에 관한 연애에 관한 아마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도 이번에 사랑운 좋다. 근데 정갈 자리 자체가 약간 성적인 하우스거든요. 자, 그래서 성에 관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별자리가 천칭 자리가 되죠. 자, 천칭 자리는 이렇게 하면 여기 금성이 2하우스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금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성은 지금 재물의 하우스로 들어갔어요. 재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천칭 자리는 이번 주에 이번 달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금전에 관한 이게 상태가 굉장히 조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나 통신에 관한 돈을 쓰거나 벌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 이쁜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자, 미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는 여기 있는데, 자신의 별자리인 지금, 다 지워지네요. 자, 빨리 지웁시다. 자, 쑥쑥 지워질 때 싹 지워야죠. 싹싹싹싹싹싹싹. 자, 깨끗이 지우고 나서 또 설명 들어갑시다. 자, 정갈 자리는 지금, 조금 진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정갈 자리는 지금, 이거 뭔가 지워져요. 지우개다. 하고, 요게, 무슨 색깔 해볼까요? 빨간 걸로 해볼까요? 아, 핑크로 해봅시다. 자, 요게가 정갈 자리잖아요. 자, 여기가 정갈 자리가 되고, 정갈 자리 화성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갈 자리 입장에서 보면 12번째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갈 자리 입장에서 보면 아마 약간 한 달 내내 조금 답답함이 있었다. 건강도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12하우스에 있으니까 답답함이 있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아직은 안 넘어오지만 태양이 여기로 딱 23일 지나고 나면 여기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얘가 여기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한 좋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정갈자리들은 조금만 참으시게 되면 태양이 정갈자리로 넘어오는 23일 이후에는 많이 회복이 될 것이며, 다음을 기다리고 자중하고 계시면 엄청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목성이 올해 내내 자기 집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좋다. 근데 요게, 근데 사랑과 소통의 별인 금성이 요게 딱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앞에서 봤을 때 앞집에 있기 때문에, 여기 뒷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2번째 방에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사랑에는 조금 애로가 따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변의 연애와 주변의 소통에는 아마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사수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한번 볼게요. 염소자리는 자기 토성이 요 자기 집에 딱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내내 뭔가 주인공인 듯 살아간다. 자, 염소자리는 토성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엄청 자기의 어떤 노력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꿋꿋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가 염소자리들의 모토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 집에 있으니까 아마 올해 염소자리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거기에 목성이 지금 12하우스에 있었거든, 앞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과물은 사실은 올해는 안 난다고 봐요. 내년에 여기 여기로 딱 넘어오면 이제 염소자리 성과물이 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염소자리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이 엄청 좋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지금 이 별자리들이 이번 주에는 여기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자리들은 11궁 그리고 11번째와 10번째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는 여기가 물병자리죠. 자, 근데 물병자리가 토성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자기로 봤을 때는 앞집에 있으니까 이게 올해 내내 괴로워요. 그래서 올해 내내 물병자리가 열심히 살고 일을 하고, 왜냐하면 요쪽에 지금 뭔가 많이 포진다 있으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내내 좀 많이 힘들었다 물병자리들이 했는데, 제가 볼 때 물병자리들도 내년이 되면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내년에 토성이 여기로 딱 옮겨갑니다. 자, 자기 집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아마 또 물병자리들도 내년에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계속 우울함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물병자리 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적인 별이 열 번째 하우스와
11번째 하우스의 집에 있으므로 주변의 평가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물고기 자리죠.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10번째가 주인의 방이므로 올해 내내 직업적인 성과가 좋다. 그리고 9번째 방에 신월이 이루어짐으로서 기도로서 소원 성취를 하면 좋다. 자, 물고기 자리에 목성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10번째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직업적인 면도 좋았어요. 자, 그렇게 되고 이번에 신월이 9번째에 다 이 방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 종교와 교육의 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로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신월기도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10월 21일에서 10월 27일까지 별자리별 움직임을 제가 대충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은 처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욱더 이 별자리를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어센던트예요. 그래서 이게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걸 보시면 지금 이분은 태양이 천칭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의 어센던트 사자 어센던트는 사자 자리가 됨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일궁은 사자 자리가 됩니다. 그래갖고 점성화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별자리는 별자리보다도 이 일궁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은 사자 자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내면에는 요 태양의 어떤 천칭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자,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1일에서 10월 27일까지 별자리별 운세를 타로뉴스 해밀 이주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한주 되세요. 자, 감사합니다.